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님으로 고비 있는 모든 자마다 온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예, 한 번 더.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뛰어서 가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부르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져 올리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 지성소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수치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진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절망과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작은 예수 40일 세속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들을 향한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가 무질서와 절망에 빠진 세상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소외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수원 온누리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하수같이 흐르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주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받은 감격과 감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저 용서받은 은혜로 소외된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우신 신기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능을 허락하사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되어 가기를 힘쓰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 함께 찬양사역팀과 챔버를 비롯한 모든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다가오는 새해에 새해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잘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교회로 섬겨주신 분은 부천 오누리교회 섬기고 계신 한창격 장로님이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되 축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내일 모레 12월 20일 화요일은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특별히 수원을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수원 오늘 교회 새벽 기도의 모습이 CGNTV와 또 전 세계 그리고 전 캠퍼스로 방송됩니다. 은혜 자리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간지가 한 장 있습니다. 다큐영화 서서평 영화 시사회 영화 상영이 있게 됩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와 5시 20분 새벽 기도회 시간과 특별히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상영이 한 번 더 되어집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확인하셔서 가족끼리 오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5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과 동일합니다. 위클리 포커스의 예배 시간과 아울러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5일 저녁 7시 저녁 예배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성탄절 전도 집회로 드립니다. 특별히 연극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변에 가족과 이웃분들을 초청하셔서 즐거운 성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늑대가 양과 살고 표범이 염소에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 보신 뒤에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Elizabeth Johanna Schepping. 서평. Seopyeong is my other name. Seopyeong. 광주 제중원에 한구의 시신이 도착했다. 다 ist die Anna Schepping aus Walmeroth, ledige Dienstmagd da hier. 아버지, das scheint mir eine sehr wichtige Frage. Wie kann es glücken, dass ein Mensch so offen ist für andere Kulturen? Was setzt das voraus? Offenbar einen tiefen Glauben.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닌 뼈저린 아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Elizabeth Schepping, she is making a decision not to live as a foreigner.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따라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같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찬양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낯설지만 그래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다 된다는 생각이 더 커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원했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교회에 가면 항상 유아세례나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를 위한 목사님의 기도가 마음에 부딪혀 힘들었습니다. 축하하는 박수를 치면서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고 참아도 결국은 터지는 눈물에 저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임신 소식을 들었던 날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더 이상은 바라면 안 되겠다고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저는 세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저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등록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저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귀찮게 느껴졌던 것들을 지금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지내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하는 중이지만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인 세례 세 분과 또 유아 세례 한 명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성인 세례 받으시는 분 김민선, 신의진, 이지혜 이 세 분의 서약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한 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고 잠깐 먼저 성인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우리 간증하신 자매님이 또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기 때문에 먼저 성인 세례 후에 유아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민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결단의 시간에 성령님 이 세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세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있으셔서 제가 묻는 말에 그저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유아 세례를 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안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준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쫓아 이렇게 유아 세례로 다시 거듭나며 믿음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 지켜주시고 매 순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에 칭찬받으며 주님을 닮는 귀한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경광 돌리는 복된 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세례 성인 세례부터 선포합니다. 김민선, 신의진, 이지혜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를 축하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안예준 여린이는 본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해 주실 분 나와주시고요.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성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펼쳐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의 사랑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귀한 세례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에 세례식을 하는데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셋째 주에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잠깐 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영화 예고 홍보 영상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CGN TV에서 만든 다큐 영화 서서평, 이름대로 천천히 평온하게 이 제목으로 이번에 24일 성탄 전날입니다. 새벽 예배 때와 그리고 저희 수원은 10시에 이곳에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와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나환자, 고아,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섬긴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입니다. 삶이 가진 것 전부를 이웃을 위해서 또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자신은 보리밥, 된장국을 드시면서 검정치마, 흰 주걸을 입고 외국 선교사님으로 오셨지만 한국 사람처럼 조선인처럼 그렇게 저희 삶을 사랑으로 불태웠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에 서서평 선교사님 마침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삶 마지막에 남긴 것이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담요 반장, 강냉이 두 홉, 역전 일곱 전이 전부였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이 성탄의 계절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영화를 보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레이션 하신 분이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 해주셨습니다. 또 다큐 영화 속의 재현 장면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썼다고 합니다. 상영 시간 참고하셔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 사이에 상영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빙고에서는 저녁 5시까지 매 시간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 봄에 2017년 봄에 영화관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처럼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기도의 연말 또 새해를 계획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날 CGN TV에서 이곳에서 중계하는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실 때 한 10분 정도 빨리 오셔서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안내가 나갑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예배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1월 1일입니다. 또 신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함께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서 주일은 일반 주일 예배와 같이 드립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8일은 매년 첫째 주, 둘째 주 드리는 선교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춘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사는 또 주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마 성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기억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성탄에 대한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성을 돌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잔치했던 그 흥분과 기쁨,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 성탄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외삼촌이 계시는데 외삼촌이 학생 때 저희 아버지에게 카드를 보낸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 카드. 그때 학생이 직접 펜으로 다 그 정성껏 만년필 펜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낸 그걸 보고 감동했던, 아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내고 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 시간. 그래서 직접 카드를 만들기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던 따뜻한 성탄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기쁨과 감사로 지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상업적으로 또 많이 변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인공이 어딘가 사라져버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런 성탄 그 기간을 지내고만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성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7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둠의 땅에 빛이 오실 것이다, 임마누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바로 그때의 상황처럼 영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두운 밤과 같은 때입니다. 그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1절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줄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새는, 그의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인 반면에 아버지 이새는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비천한 그런 신분에 잊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평범하고 이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1절에 이새의 줄기라고 한 이 줄기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줄기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루터기입니다. 다 잘라낸 밑둥,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다 잘라버린, 여러분 나무가 잘라지면 죽은 것이죠. 그냥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말라버려서 절망적인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처럼 잘린 나무 밑둥 같습니다. 그루터기 같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불목으로 황폐케 된 벌거숭이 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무시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새로운 가지로 다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좌우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예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왜 이세의 줄기에 나온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참된 생명입니다. 구원을 주는 생명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흥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다 잘려져 나가고 꿈이 다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꿈이 사라지고 내게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뿌리만 남은 것 같은, 모든 줄기와 열매와 모든 잎이 다 잘려지고 사라져버리고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에게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우리 인생에게도 생명이 돋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희망이고 생명의 싹입니다. 죽었던 것 같았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연약한 싹이셨지만 세상에 희망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희망의 싹이요, 생명의 싹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희망을 회복하는, 죄의 길로 갔던 우리 인생이 돌이키고 희망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동찰의 영, 무력과 용기의 영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탁월한 능력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 능력과 그 인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일하십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그 능력, 지식의 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알고 싶고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이 무슨 문제로 고민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실망케 하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통찰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 고침을 받고 치유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왜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설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너의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략과 용기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실제 지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정확한 판단과 그 판단으로 실행할 그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도 해결책,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략과 용기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명한 방향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의 영적인 성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은 알면 알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그 마음,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힘들게 성실하게 애쓰고 잘하면 다 잘 될 줄 알지만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오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서 대단한 제도, 대단한 조직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련해지고 흉악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외침이 결국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 삭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죽일 것이다.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이사야는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께서 자신이 가지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권한을 어떤 자세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폭압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아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심판들이 다 있죠. 심판은 가장 가까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선수들은 다 심판의 결정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런데 심판도 실수할 때가 많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게 있잖아요. 비디오 판독 있잖아요.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서 보면 오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 맞는 줄 알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지나치지만 그러나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마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고 누구를 위해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외모로 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소문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주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공의로서 다스려지는 재림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소망을 가져야 할 나라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늑대와 어린 양, 또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이와 독사. 여러분 이 조합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 원수된 모든 것 허무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시고 만드실 그 메시아 왕국은 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해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진정 평화의 왕이시오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먼저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다툼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오셔서 온전한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손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고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시 말하면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고 있으면 바다 속은 이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주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늘나라 그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평강과 구원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은 다시 한번 주의 오심과 주의 오심을 오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연습할 때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 아래 다 돌아가고 모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 아래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간에 뭐 계층, 빈부 모든 것에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더 심해지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갈등이 심한 것은 다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의 깃발을 내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얼마나 수많은 깃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깃발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이 민족의 깃발로 서게 되시는 날 더 이상 이런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문제로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사야가 바라본 놀라운 소망 그 빛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흥분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방황하고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기쁨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신 이 성탄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증가하며 소리치며 또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온전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되고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예물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부요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일 수 있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곳에 소외받고 가난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소망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 성탄의 기절에 더욱더 그 소망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외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들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위에 가정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